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이번 연말 연초에는 유난히 이제 비행기 관련 사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각국 공군에서요. 우리나라에서도 F-35A 공군에 비행기가 문제를 일으켜서 동체 착륙을 해서 뭐 크게 알려진 일이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는 좀 오래된 우리 공군의 비행기죠. F-5 제공호가 추락을 해서 젊은 조종사가 희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두 가지 관련된 비행기 추락과 관련된 사안, 지난 연휴 기간에 아마 중점적으로 그 일의 처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일본이 보유한 F-15, 그게 이제 일본 형 버전 F-15J라고 하죠. 그 비행기가 훈련 중한 대가 추락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일본 방송인데요. 지난 1월 31일 오후 5시 30분에 일본 고마츠 공군기지에서 이륙을 한 이후 이제 기지에서는 5km 떨어진 해역, 그러니까 이륙하자마자 거의 곧바로라고 봐야 되겠죠. 5km라면은. 그래서 이제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예. 그리고 저 일부 잔해가 발견됐고, 주위에 이제 그 화염을 목격자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추락으로 지금 추정이 돼요, 강하게. 그리고 조종사는 당시 두 명이었는데, 그 생사 여부도 아직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자, 이 지도는 지금 이제 일본의 고마츠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우리 동해를 이제 면하고 있는 일본 열도로 보면은 일본 열도의 북측 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기로 F-15J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이게 현재는 이제 일본 항자대의 주력기죠.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1년부터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오래됐죠, 우리보다. 우리도 60대 정도의 F-15K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2005년부터 이후에 들어온 거니까 2012년까지 상당히 신형 기종이고, 당시만 해도 최신형 기종이 들어왔고, 일본군은 이거보다 20년 이상 앞서는 좀 오래된 초기형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당히 많이 생산을 했죠. 200대 이상 생산을 했어요. 그 중에 이제 48개가 복좌기입니다. 조종사 두 명이 타는.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죠? 예. 이 복좌기 중에 요번에 한 대가 추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면허 생산을 했고, 당시까지 아마 F-15J가 해외에서 면허 생산된 거는 이게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뭐 다른 사례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행기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초기형들은 그냥 은퇴를 시켜서 다른 기종으로, F-35 같은 기종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70대 정도를 이제 추가로 최신형 버전으로 개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하고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일본도 비용을 보잉이 너무 비싸게 부르니까 이게 개량을 포기한다, 뭐안 한다, 이런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70대 정도를 개량을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4.1조 원, 4조 1000억 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으로 지금 보도는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계획이 됐던 몇몇 부분들은 아마 좀 업그레이드 대상에서 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 절충이 좀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한 60대를 이제 개량을 하려고 했는데, 보잉에서 뭐 4조 원, 5조 원 정도 비용을 불러서 일단은 그 논의가 중단된 상태죠. 일본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일본은 그 중에서 결국 70대 정도를 이제 개량을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자, 이 정도 해서 일본 F-15J 추락근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안은, 지난 1월 24일 날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 중이었죠. 예, 미국이 일본과 합동훈련 중이었습니다. 대형, 아주 대규모 해상훈련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항모가 두 척이 있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하고 칼빈슨 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슨 호에서 이륙해서 착륙을 시도하던 미국의 F-35C, F-35A, B, C가 있는데, A는 공군형, 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해병대형, C는 이제 함재기죠.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서 때 오늘이는. 그 중에 한 대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뭐랄까,
항공모함에서 튕겨나서 바다에 빠집니다. 이제 그 사고가 한번 났었죠. 밑에 있는 그림은 제가 그 당시를 관련해서 다뤘던 동영상입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오늘 말씀드릴.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전 동영상에서 가져온 슬라이드인데요. 당시 대규모 해상훈련을 했습니다. 이게 22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게 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떤 긴장 고조, 해양 세력들 간의 연대를 통한 긴장, 전 세계적인 긴장 고조를 이제 추진할 때,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였고, 남중국해, 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해상 합동 훈련을 합니다. 일본과 일본에도 이즈모급 위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 노선. 이 와중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고, 그때 대규모 해상 훈련을 했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중국 공군기가 뜨고, 대만의 이제 방공식별 구역을 이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지금 대충의 표시는 남중국해에서 두 척의 항공모함이 있었고, 필리핀 해에서는 해병대 강습 상륙함 두 척이 있었어요. 상당한 규모고. 미 해군과 해병대 전력이 5분의 1 정도가 되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좀 남중국해 밑단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실제 작전 구역은 이거보다 중국 측으로 조금 더 가까웠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해외 보도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당사자인,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 미국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발생을 했죠. 예.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국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제 해상 훈련을 시작했었는데, 여기서는 또 F-35C를 한대 잃는 골치 아픈 일이 좀 발생을 했죠.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일입니다. 소종사도 희생되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중국 바로 밑에서 바로 코앞에서 그들의 가장 최신 얘기를 물속에 빠뜨린 상황인데, 그것도 온전하게 빠뜨려진 것 같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게 유실 추정 해역이에요. 이게 푸른색 부분으로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아마 푸른색의 상단 부분은 작전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해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랫단 쪽에서 주로 작전을 했을 걸로 보여요. 예.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사진보다는 조금 이제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영역이죠. 그래도 중국과 훨씬 가까운 해역이죠, 여기가. 수백 킬로밖에 안 떨어진 해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중국이 항상 늘 살펴보는 지역이죠. 여기서는 이제 수심이 여기서 3,000에서 4,000m 정도로 추정이 돼요. F-35C가 빠진 지역이. 이 사진은 지금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진인데, 사고 당시로 추정되는 사진이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칼빈슨 호가 이 사고가 나고 나서는 아무 작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행기가 튕겨서 나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조사 중이니까 아직까지 나온 게 없지만, 비행기가 온전한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이처럼. 자, 비행기가 박살이 난게 아니고 거의 기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조종석은 되었는지 보이지가 않죠. 예, 덮개가.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머리가 더 아픈 거죠. 이 상태로 가라앉은 것이죠. 물속으로. 수심은 약 3,000에서 4,000m 되는 것으로. 예. 여기는 공해상입니다. 예.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전에 유사한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게 관련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시하는 그런 국제법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는 근제간호사는 임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공해상이긴 하지만 중국에 훨씬 가깝다는 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예.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군함이고, 각 해군마다 잠수함대를 운영하는 곳에서는 이런 뭐 군함이나 심해 뭐 조사함 같은 게다 있죠. 여기 뭐 드론이 있거나 무인 잠수정도 있고 해서 위치를 파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끄집어 올리게 되는데, 이런 배들이 해역으로 들어오려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중국은 금방 올수 있고, 미국의 대규모 함대가 일본의 강습 상륙함, 저기 뭐 경항모까지 이즈모함이면서 F-35를 앞으로 이제 장비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중국군이 면밀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고 난 해역에 대해서 중국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는 이런 군함이 온다면은 시간이 얼마 걸리질 않아요. 근데 지금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에서 관련된
이런 이제 군함이 이 해역에 사고 해역에 도착하려면 한 1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월 24일에 사고가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출발을 했으면 뭐 오늘 정도 예, 그 해역에 도착을 해서 어떤 구도가 형성이 돼 있겠네요. 아마 이걸 때문에 그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합동 해군 훈련, 해상 훈련도 상당히 좀 비장이 있고 또이 빠진 해역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스케줄이 많이 꼬였을 것 같아요.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예. 자, 그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1974년에 당시에는 최신 기종이었던 F-14 톰캣, 지금은 퇴역을 했죠. F-18한테 물려주고. 그게 그 당시 존 F. 케네디 항공모함에서 스코틀랜드 이 인근 이제 북해죠. 예. 에서 물에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거기도 공해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과 구소련과 미국이 쟁탈전을 벌여요. 예. 결국은 미국이 건전행이 건전했는데 그 당시 수심이 580m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당시 인양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이 이걸 꺼내서 살펴봤더니 이제 소련 측에서 이 항공기를 인양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한 것을 발견을 했어요. 경쟁이 치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소련과 인양 경쟁을 했고 이번에도 F-35C는 미국이 아마 특히 아마 네트워킹, 데이터 링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행기가 온전한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측에서 아무리 우리는 관심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작전을 하겠죠. 비행 항공기를 물속에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완전히 폭발을 시키든지 예. 그런 이제 선택지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고 겉으로는 서로 뭐 입장이 뭐 그렇게 나 그렇게 대립되는 부분이 없지만 실제 누구도 지금 이 세상에 누구도 알수 없는 그 해역에서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실제 물속과 물 위에서 서로의 의도를 보여주지 않은 채 거위처럼 아니면 오리처럼 위에는 태어나지만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물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 사례죠. 지중해에서 작년에 영국의 F-35B가 해병대 버전이죠. 물속으로 떨어졌죠. 이륙하다가 조종사는 탈출하고 비행기는 물속으로 빠졌는데, 그때 이 추정되는 영상이에요. 사실 건져 올렸다는 발표는 했었거든요. 이 뒤집어진 채로 지금, 건져 올려진 비행기가 지금 사진 속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지중해 같은 경우는 가상 적국이 별로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당시에 조금 마음 편하게 비행기를 이제 건져 올렸을 것 같아요. 또 유사한 사례는 19년도에 일본이 F-35A 그 당시 13대 정도를 도입했을 때 초기죠. 그러니까 한 대가 추락을 했죠. 그때도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물과 아주 정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부서졌어요. 그래서 또뭐 인양의 어려움도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비행기가 거의 완파됐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인양은 포기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당시에는. 예. 자, 일단 BBC에서 한 방송이나 뉴스를 봤을 때 거기서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중국에서는 일단은 기체에 관심 없다 우리는 이런 의사표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인양할 수 있는 그 장비를 현장으로 보내는데 한 10일 정도 걸릴 것이다. 중국이 말을 저렇게 했지만 미국은 초조한 거는 매한가지겠지요. 그리고 그걸 경쟁 마인드로 일단 작전에 임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유사한 사례를 보면은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마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알려진지 이런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74년도에 보면은 미국이 소련 잠수함이 침몰했는데 하와이 인근에서 그걸 건졌다고 해요. 건져서 이제 미국이 가져갔다는 뜻이죠. 그리고 76년에는 중국 근처에서 영국 잠수함이 침몰을 했는데, 그거를 중국이 인양을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가끔씩 사고가 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첩보전의 영역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일들이. 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직권 10년 안에 발생했던 큰 해상 사고에서 민간이든 군이든 어떤 잠수함 이야기가 빠트린 적 없이 꼭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와 관련된 어떤 진실들이란 부분은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실체적인 진실을 찾고 희생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예우를 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F-15J가 연휴 기간 동안 한 대가 추락을 했다는 이야기하고 1월 24일 날 추락한 미국의 미 해군의 F-35C의 인양 문제가 상당히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 날카로운 문제가 됐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